가수 임창정의 아내를 칭찬하고자 했던 말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꼴이 됐다. 임창정의 첫 가족관찰 예능은 시작 전부터 큰 우려를 자아냈다. 올해로 18살 연하의 아내 서양과 결혼 6년 차를 맞이한 그가 방송 전 내뱉은 독방육아 때문이었다. 작년 10월 너는 내 운명 동상이몽에 스페셜 MC로 출연한 그는 아내가 혼자 다섯 아이 모두를 돌보며 자신은 집안일도 해본 적이 없고 이사도 아내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다 했다며 대단하다라고 자랑했다. 이 같은 말에 일부 시청자들은 독방육아를 당연시하는 가부장적인 임창정의 태도를 지적했다. 특히 서해하는 임창정이 전부인 프로골퍼 김현주와 이혼 후 4년 만에 재혼한 사람으로 이혼한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세 아들까지 함께 키우고 있기에 독방육아는 옳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앞서 공개된 예고편에서도 임창정의 아내는 눈 뜨자마자 배가 고프다는 임창정을 위해 칠첩반상을 차려내지만 임창정은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만 하고 아예 등원 준비를 도와달라는 아내의 요청에도 내가? 뭘 어떻게 라며 반문하는 모습으로 한숨을 자아냈고 해당 영상에는 임창정의 독방 육아를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지난 28일 베일을 벗은 SBS 동상이몽에서의 모습은 조금 달랐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숨어있다가 오해들을 조금 풀고자 출연했다. 라던 서해안의 말처럼 임창정은 아침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푸짐한 아침상을 차린 아내에게 감사해하며 폭풍 칭찬을 쏟아냈다. 독방육아의 모습도 생각과는 달랐다. 중고등학생인 첫째와 둘째가 듬직하게 어린 막내들을 살뜰하게 챙기며 육아를 분담하고 있던 것. 특히 임창정도 아침을 차리고 있는 아내를 위해 막내와 놀아주고 서툴지만 군말 없이 막내의 양치질을 도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자막을 통해 임창정이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있다는 사실과 함께 서하연이 임창정은 일이 바쁘다 보니 집에서만큼은 쉬게 해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허락하에 육아 면제를 해줬다며 독방 육아에 대해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물론 독방육아 콘셉트는 방송을 통해 다소 과장되고 왜곡돼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임창정은 아내에게 독방육아를 시킨 남편이 아닌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고 노력하는 성실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대중들의 시선이 마냥 따뜻하지 않은 건 이러한 콘셉트를 만든 게 바로 본인이기 때문. 임창정을 향한 불편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다.